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비가 어마어마하게 어제도 또 많이 왔습니다. 바람도 엄청나게 많이 불었어요. 어제 제가 옥상에 바람 소리 때문에 몇번 왔다 갔다 했는데 뭐 비도 맞고 있고 저기 모기장도 저쪽으로 다 이렇게 끼어져 있어서 뭐 바람에 날아간다든지 네, 또 다육 아이들이 낙상한다든지 네, 그런 일은 좀 없어서 아, 네, 여름에 태풍이 오는가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뭐 떨어지는 소리, 여기 뭐 서민이 사는 주택이다 보니까 와장창 하는 소리까지 들리고요. 어마어마했었는데 그 많은 비를 네, 제가 비닐 가림을 씌웠다고 해도 와, 바람이 많이 불어서 효과가 없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바닥을 제외한 나머지 위에와 벽이 다 비닐이 쳐져 있지 않은 이상은 그 비를 다 맞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비닐 가림을 안 해도 조금 걱정이었고 해도 걱정인 그런 날씨였던 것 같아요. 환경이고. 네, 어차피 이제 뭐 비를 다 맞췄으니까 오늘까지는 네, 비를 그냥 지금 약간 비가 보슬비처럼 와요. 지금 우산을 안 쓰고 서가 있습니다. 보기에는 빗방울이 다 맺혀 있고요. 와우, 초록초록한 네, 그 와중에 또 은연중에 살짝살짝 붉은색도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와, 네, 어제 제가 저기 보이는 아레나스 보고 뻥튀기가 되고 생장점이 약간 달궈져서 아, 예쁘다 했더니 또 같이 네, 댓글 달아주시는 분께서 수영도 예쁘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유, 네, 아레나스가 저희 집에 이제 약간 한인물 네. 하는 다육이로 되었습니다. 너무 네, 이 빗방울이 맺혀 있는 모습 사실 예뻐요. 이렇게 화면에는 잘안 보이는데 뭐 들쑥날쑥 네, 정리도 엉망이지만 전부 다 물방울이 방울방울 맺혀 있네요. 아유, 네. 근데 어제 제가 그 비가 오는 와중에 체르니 다육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체르니 다육에 갔더니 또 예쁜 아이들, 네, 또그 다음에 금빛 다육에 또 갔더니 예쁜 아이들을 담아주셔서 어제 네, 들고 오느라고 아, 너무 감사하죠. 제가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먼저 체르니 다육에서 요 아이 지금 흑사금 요렇게 색감은 빠졌는데요. 정말 땡글땡글합니다. 이 아이 다시 한번 더 키워보라고 제 옥상 영상을 안 빠지고 보신대요. 아유, 너무 감사하게. 근데 또 이거 한번 이제 가을과 겨울 봄까지는 키울 수 있으니까 또 키워보라고 여름에는 햇빛 절대 보여주지 말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하나 해주셨어요. 흑사금. 아, 얼굴이 네 아주 작아도 땡글땡글합니다. 이제 요거 요 비가 네 그치고 나면은 분갈이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 아이가 디품종 이래가지고 자국 화석 군생이란 아이 바이올렛 색감, 네 약간 퍼플 색감, 네 그런 느낌으로 물이 들어가는 립톱스예요. 이 아이가 기품종, 네 귀한 품종이라고 한번 키워보라고 주셔가지고 아, 네 립톱스가 네 많이 무너졌는데 이거 같이 합식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저기 바로 이웃님 쪽에서 네, 공사를 하시나 봐요. 지금 부서지는 소리, 약간 공사 소음이 아침에 올라오니까 들리네요. 네 수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빛 다육에는요. 제가 보니까 창다육이하고 그 방울복랑이를 많이 키우시던데 요게 1세대 그 창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때 하나에 품어왔었을 때 저기 지금 원종 뭐 마리아인가? 네, 원종 호주 마리아라든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확실히 키워보니까 오, 처음 데리고 올 때보다는 다 너무 예뻐지더라고요. 확실히 네, 원종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근데 거기 또 되는 아이 보고 있는데 요거를 또 주셨어요. 선물로. 네, 블랙킹이란 아이입니다. 아, 네. 이 포스가 너무 예쁘죠? 이름, 뭐, 가격, 저는 그런 거잘안 보고요. 다육이, 로제트 얼굴이, 아, 정말 요렇게 예쁘게 생겼으면 꽃같이 예쁘잖아요. 통통하면서. 너무 예쁩니다. 요 아이. 손톱이 약간 부러졌네. 데리고 오다가. 여기 하나 부러지고. 아유, 이게, 그지. 데리고 오면서, 요렇습니다. 이창 손톱은
한번 망가지면요,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네, 잘 관리를 하고 조심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또 창이 포스가 내 생명이잖아요. 이 손톱 부분이. 그래서 잘 네,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 수영이 너무 예쁩니다. 이름은 블랙킹이라는 아이예요. 블랙킹, 이렇게 있고. 너무 네, 예쁜 모습으로 있어서, 네. 예쁜 분에다 분갈이를 해줄까 아니면 그대로 키울까 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헛갈이 할 시기가 되면 예쁜 분에다가 분갈이해서 앉히면 정말 예쁜 얼굴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또요 아이 헤비치라는 아이인데 맨질맨질해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색감 라인을 살짝 그리고 있으면서 또 자구도 하나 달고 있고 네, 요 아이를 그 맨질맨질한 광이 살짝 나는 요런 느낌이 또 약간 잘 굳혀놓으면 정말 예쁘던데, 창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옥상에서 키워보니까요. 지금 이런 모습하고 그 아이가 한여름에, 뜨거운 여름에 살아남으면, 어떤 그 굳혀진 얼굴이 아주 네, 다르게 많이 바뀌는 네, 그런 아이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요. 이렇게 조금 아직은 덜 달구어진, 네, 약간은 색감이 덜 들었잖아요. 요런 아이들 어떻게 바뀌어갈까? 물론 또 지금보다 오히려 옥상하고 안 맞아서, 네, 더 예쁜 모습인지 아니면 더 조금 그거 한 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네, 이렇게 예쁜 수영이 잡힌 아이들, 데리고 와서, 네, 옥상에서, 달궈 보려고 합니다. 오, 기대가, 네, 엄청 돼요. 지금, 요 아이, 블랙킹이라는 아이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네, 와, 정말, 거절하기가 못할 정도로, 네, 예뻐서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요 아이, 금빛 다육사장님 감사드리고요. 채른이, 네, 다육사장님도 언제나 가시면 한 개씩 뭐 주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이 굉장히 후덕하세요. 아유, 정말, 네. 그래서 요잘 키워볼게요. 네, 사장님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아, 물방울이 맺혀 있는 모습 너무 보기가 좋아요. 이게 지금은 뭐좀 그렇다고 해도 아, 네. 물방울 네, 맺혀 있는 모습. 여아이들이 좀더 많이 예쁘면 더 네, 예쁘겠죠. 아, 로우 금이 살짝 걱정이 되네요. 여아이 최근에 분갈이 해준 아이라서. 근데 뭐큰 문제점 없이 잘 버티는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은 뭐그 조명 간수를 뭐 시키면은 굉장히 며칠씩 이 조명 간수를 시키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냥 네 가을맞이 조명 간수를 한 일주일 내내 그냥 멋지게 시킨다고 생각하고 네 어차피 비를 안 맞았으면 모르겠는데 비를 맞았으니까 네 그냥 조명 간수 일주일 이상 멋지게 시킨다고 생각하고 네,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제가 사실은 조금 바쁜 관계로요, 네이버 날씨를 확인을 못했어요. 오늘 이후로는 조금은 네, 비가 이제 당분간 안 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날씨는 뭐 수시로 조금씩 변화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제 이거 차각막, 저 까만 것도 걷어버리고, 모기장도 상황을 보고 좀 걷어버려야 될것 같은데, 네. 여기 단의 여왕이 제가 곰보배추 닮았다고 얘기했는데 엄청 많이 자랐죠. 그건 보세요. 지금 어제 그 빗물 먹고도 이렇게 많이 자랐네요. 와, 여기도 한번 살펴보고 항상 이게 금종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비를 많이 맞추게 되면 위험하니까 여기를 계속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불안불안해요. 제가 볼 때는 네, 불안불안하네요. 이게 어쩔 수가 없네. 비를 다 맞춰가지고 이거를 좀 피해줄 수도 없고 일단 네, 약간은 마음을 조금 네, 금종류 이런 아이들은 좀 약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마음을 비워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창아이들은 요번에 가을비가 네, 아주 보약이 되어서 너무 가해도 안 좋지만은 네, 숭풍숭풍 네. 좀 잘, 네, 다져지고, 네, 성장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원종 호피복남금도 잘 버티죠? 생각보다 심어놓으니까 요 아이가 예뻐가지고 좀 좋았던, 네, 호피복남금이고, 네, 요렇게 화상을 입습니다. 여기 방그늘이 되는데도 이 집시금이 그 햅쌀이 강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화상을 입어요.
이게 차광막을 빨리 걷어버리면 역할이 없어지기 때문에 적응이 안 되면 화상을 입습니다. 화상을 입고 그 화상한 입장이 다 벗겨지고 적응이 서서히 되도록 그때까지 화상을 입어도 눈을 질끈 감고 좀 견뎌내야 되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저같이 이제 조금은 강하게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이제 지켜보려고 합니다. 아, 물방울 맺혀 있는 모습 뭐 하나에 하나에 그냥 안 보여드려도 그냥 보기는 좋으네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제발 버텨내기를 마지막 그거밖에 바라는 게 없네요. 버텨내면은 이 아이들은 괜찮죠. 그리고 당임금도 색감 예쁜 아이 한번 보고 가고 아유, 네. 물방울 맺혀 있는 모습. 토레스, 그리고 아마빌레. 드림로즈는 조금 위험한 것 같아서 제가 그래도 그 와중에 처마 밑으로 제가 조금 보관을 했습니다. 그래야, 네. 더 이상 물찬 입장이, 투명한 입장이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 네. 불어서 덜 치면 또 어쩔 수 없고. 아, 네. 버클리가 색감이, 오, 제법 많이 올라왔습니다. 와, 버클리 UI도 색감이 정말 예쁜데, 오는 비를 다 맞추다 보니까요, 얼굴 형태가 자꾸 이렇게 넙대대해지네요. 아유. 펜지, 어제 까만 이게 애기 뭐가 묻었던데 조금 치워졌습니다. 빗물에. 비가 좀 많이 왔어요. 진짜 많이 왔는데, 그래도 약간은 UI도 색감 변화가 살짝 보이기 시작하고, 와, 이제 이 페리도트도 수영이 잡으면 이 철사를 제거를 해주면 되는데요. 이 목대가 그 약하더라고요. 여기 얼굴은 통통하고 무게감이 있고 그러니까 목대 휘어짐이 좀 심하던데 저거 좀잘 굳혀지면 네 제거를 해주면 좀 깨끗하게 보이려나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입장 떨군 아이들은 이제 안 무르고 잘 그냥 새 입장 좀 내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새 입장을 잘 내어주려고 하면 또 베란다나 하우스 이런 분들은 네, 그것도 하잖아요. 저면 간수도 하고 그냥 제가 마음 편하게 생각하려고 네, 저면 간수 한 일주일 이상 네,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유, 네. 피할 수 없으면 네, 즐겨라. 그런 말이 있죠. 아, 마우나로저 이제 보니까 여기서 물방울 맺혀 있는 모습. 너무 예쁜데요? 아. 오, 이 홍매화 정말 찌질이었는데 이 아이가 언제쯤 회복될까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살짝 네 붉은 기운이 아유 정말 미미하지만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물방울 사이에 싹싹 살짝 붉은색이 약간 돌기 시작하네요. 얼마나 초록초록했는지 이런 색감 변화에도 너무 기쁜 거예요. 실크베일은 또 여전히 깨순이 네 깨순이가 되어가고 있고. 펜지도 잘 달궈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화상 입는 아이들이 있어요. 입장이 조금은 지금 모기장을 제거를 하고 적응이 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거는 예전에 화상 입은 네, 흔적이고요. 조금씩 약한 아이들 화상 입은 흔적이 보이더라도 그냥 눈을 질끈 감고 네. 그냥 버티기 합니다. 버티기 해야죠. 적응을 시켜야 되니까. 아유, 조이가 새로 심어졌는데, 이 아이는 해충을 했습니다. 다 커팅을 해서 새로 꼽아준 상태인데요. 잔뿌리 잘 내리겠네요, 제가 보니까. 아직은, 네, 색감이 살짝 올라오고 있는데, 요렇게 목대 있는 아이들 자세히 보면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문제가 있어서 상태가 안 좋던데. 그리고 요거는, 네, 라즈, 아가, 금. 네, 요렇게 요만큼이 남았는데, 좀 자라나왔어요. 요번엔 빗물에. 아유, 쑥쑥. 네, 커주기를 바라고. 네, 답이 없는 옥상 다육이라서 그냥 그때그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정답인지도 모르는 그런 시기이고 해서 그냥 네, 즉흥적으로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네, 또 다육 생활을 이어가야 될것 같아요. 아레나스 한 번만 보고 갈까요? 밑에서 보니까 예쁜데? 물방울 맺혀 있는 아레나스. 와. 제 눈에만 이뻐 보이나요? 와, 이거 약간 위험합니다, 지금. 네, 수연도 뭐 입장 떨구고 나면 또새 입장 나겠죠, 뭐. 어쨌든 지금은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옥상 다육솥이
아유, 빗물에 네, 다 젖어 있는 네, 옥상 다육 소식 이렇게 한번 전해 봅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네, 아주 행복하게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